보고 얘기해 지금. 아이고 나 몰랐다. 내가 이게 싫지 않으잖아. 좀 버려. 저래와 나는 공부에 헤어졌나. 아직 저렇게 키우는 역사가. 엄마 엄마랑 배고파 죽겠어. 앉아. 제일 네가 할머니 복내는 안 돼. 지금 계속 하고 있어. 나는 겨울 방심이 겨울 시작하는 거야. 엄마 감사. 그래 그러니까 내 내가 뭐 아로 그만큼 키우고 사회생활을 해도 그건 그 이만큼 했겠네. 니보다는 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했다고. 내가 다시 내가 키워야지. 엄마 생각하지 마요. 내가 그 손자를 나쁘게 하겠나? 어? 오늘 고부열전이 찾아온 것은 경기도 수원. 올해 결혼 9년차 중국에서 시집온 며느리 정민아 씨와 하나뿐인 아들 장재희 군입니다. 洗刷刷, 洗刷刷. 엄마가 뭐래? 양치자라고. 일부러 중국말 하시는 거예요? 예. 왜요? 그 이종은 아,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예. 제이는 지금 7살 되었는데 그 지금 이종어나 동시 배워도 돼요. 민아 씨는요 씻고 입는 것까지 아들이 스스로 해내길 바랍니다. 단추 잘 끼고 잘 할 수 있어? 아니요 뭐 제일 어려워. 한번 해봐. 네 7살 되어서 이 부분 다 배워야 된다. 그래 여기 안에 놓고 응? 봐봐 여기 좀 빼면 돼. 아들, 아침에 뭐 해야 돼? 괜찮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응. 할 일을 다 하고 우리 여기저기 놀러 가지. 제이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내고 싶어요. 아침에 제이 글자 쓰고 나서 우리 밖에서 놀까? 민아 씨는 초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의 교육에도 아주 관심이 많아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씻고 옷 입고 공부부터예요? 아침에는 아침 시간은 뇌가 제일 좋은 공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 숙제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해요. 제 이 길을 어떻게 생겼어? 으뚱그뚱. 그래요. 자가 이렇게 다녔죠. 이거는 정리. 여기는 제이 숙제 어디서? 다 끝났어요? 네. 이제 공부 다 한 거예요? 네. 매일 요만큼 해요? 아니요 한 번만요.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엄마 우리 하고, 나가자. 기분이 좋을 때는 많이 하고. 엄마 우리 나가서 놀자. 어 나가서? 어디 가고 싶어?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지금 친구 없어, 아들. 상어. 상어. 엄마는 놀이터 대신에 아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어보려고 하는데요. 상어, 이 책이 읽었어. 이거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 그럼 안 되지. 엄마 한번 읽어줘봐. 나는요 바다에 묵어자 상어. 상어 집이 나가시다 아이들아 내가 녹이지 않아. 사사사하 상어. 아, 도망가자! 읽을 줄 아나 봐요? 예. 뾰족한 주둥이들 여기저기 근데 그렇게 해야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우리 지하에 습관이 키우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정리도 제이 스스로 합니다. 근데요, 이 많은 책들을 정리하는데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제이야, 책 항상 크기별로 색깔별로 꽂아야 돼요? 네. 왜? 그렇지 않으면 책이 못 골라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 그냥 그 책이 옆에서 색깔이 다르면 종류가 달라요. 왜냐면 자기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무슨 준비물도 챙겨야 된다. 뭐 가정 통신문도 챙겨와야 된다. 이 부분은 제이 만약에 나중에 일을 자기 할 수 없으면은 나중에 또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침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야 놀 시간을 갖게 된 재희.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지만은 재희한테 문제 없습니다. 집 밖에서 노는 게 가장 즐거운 7살이에요. 얼마나 자주 나와요?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얼만큼인데? 이만큼! 지금 날씨가 추워졌어요. 여름에는 거의 매일매일 나와요. 아, 여름에 거의 매일 나와요.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재희입니다. 그날 오후 미나 씨는 외출을 하고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손자를 돌보고 있어요. 그럼 옷이 나서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이나 먹고 산지. 와, 아이스크림. 할머니랑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잘 주죠? 어. 이거 커피 맛인데 어째? 커피가 몰라. 저마다 잘 안 사주는데 하나 있네. 아나 먹고 살지. 그래, 이거는 이어놨다 놔주면. 야는 탁 밥에 안 비겠다고. 일주일 과일 조금 먹이고, 어떤 사람은 뭐 과자 먹이고 울면은 과자 주고 뭐 주는데 지금만은 절대로 아직까지 과자야 뭐 인스턴트 그 음식 하나도 안 먹이겠다고. 그래 그냥 얼마나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과자 안 사주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먹여도 돼요 이렇게? 그래 있네 있으니까네 뭐 하나 과지 조금마가 사다 놨겠지. 근데 과자도 잘 안 사주는데 커피맛 아이스크림이면 더 싫어할 것 같은데. 몰라 그렇게 있네. 있으니까 아니 지가 이것도 저것도 자꾸 몰라. 그래서 조금마 보는 데는 저런 거 못 믿겠다. 할머니랑 있을 때만 이렇게 아이스크림 줘요? 네. 그 엄마도 할머니 같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물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할머니들 다 그러시겠지만 김 여사에게 재희는 그야말로 금쪽 같은 손자입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봐서는 나 재희가 제일 이뻐. 재희가 왜 이뻐요? 재희가 보면 할머니 크고 앵기고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그거 할머니 저거 먹고 싶다. 할머니 저거 사주세요. 그거 와가지고 하 이쁘다 뽀뽀해주 하고 얼마나 가나. 할머니 좋다 그거 먹다. 그러니까 좋은 얼마나 이쁜지 그 앵기라. 할머니에게만큼은 애교가 많아요. 아이고 그거 갖다 놔라. 할머니 아, 그런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틋할까? 애정 표현도 아낌없어요. 사랑해요. 그래가 누가 제일 좋노? 할머니가 제일 좋다. 아이다.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고 그다음에 할머니한테 내가 할머니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흐뭇한 풍경. 하지만 이 모습이요 은근히 서운한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 사랑하는 거 나 괜찮아요. 나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어떻게 해결하는 그 방법이 아무도 생각 없이 그냥 할머니만 찾아요. 제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할머니가 몰라 제이 불러와서 일로 와봐 우리 방 들어가서 초콜릿 줄게. 그냥 초콜릿 주면 뭐 해결하면 나중에는 우리 안 주면은 그날 밤 재희는 할머니 곁에 누워있습니다. 나는 택배기사 지금부터 짐을 배달하러 갈 거예요. 털거덕. 실감나게 구연 동화를 하는 김여사. 어디서 불이 났을까? 무슨 차가? 소방차. 앞가에 맞추어 스티커를 붙이고. 하지만 누운 채 책을 들고 읽는 게 여든의 김여사에겐 여간 힘든 일 아닙니다. 힘든다고. 그래 내일 하나도 먹고 책 하나도 먹고 이래서 잠들 때까지 내가 팔이 안 좋다고 얕다만 또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막. 아이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손자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할머니 마음인데. 게다가 이 상황이 답답한 건 김여사뿐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애를 갖고 내가 팔이 아파 죽는다 마마 이거. 아이 괜찮아요. 지극히 아프다. 아니 이게
제이 어릴 때부터 두 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습관이 이미 형성이 되었어요. 만약에 나는 아 자기 이거 누워서 익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제이도 안 자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이날도 꼬박 두 시간을 읽고서야 잠들었습니다. 제이의 하루는 어김없이 아침 공부로 시작됩니다. 근데요, 오늘은 영 공부할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학습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나 씨. 화가 나지만 일단 참습니다. 마마 5분钟 이거 걸려요. 하지만 그런 엄마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이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 쪼져. 시원한 말로. 시원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제이야, 이렇게 엄마는 5분 시간이 주고 네가 혼자나 체크하고 하고 나서 다 쓰고 나서 엄마 다 했어요. 엄마 여기서 감사할게요. 됐지? 할 수 있어? 엄마 갈게. 나 혼자 보고 언어 걸자. 5분만 줄게. 아이고 겨울이 어렵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지 못하는 제희. 나 힘들어. 엄마는 단호합니다. 지금 봐주면 그동안 습관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제이야, 얼른 밥 먹자. 제이 숙제하고 있어. 왜 봐? 나 배고파. 아, 숙제하고. 그건 내가 몰랐지. 엄마 상황이 보고 얘기해 지금. 아이고, 나 몰랐다. 알았어. 아니, 몰라서 나중에도 상황 보고 그래. 얘기해요. 미쳐, 내가 그건 안 보고 내 먹고 내 바쁜 그 말로. 그럼 엄마 옛날도 똑같이야. 아, 그래. 알아. 할머니의 한마디에 더 때를 쓰기 시작하는 제희. 시간 다 되면 엄마 당장 갈게. 너 완성하지 않아? 벌레 볼 아니, 나 배고파서 잠을 수도 없잖아. 나 일을 할 일을 안 해서. 없어. 밥이 먹을 수 없어. 앉아. 숙제 매일 하는 거 알죠? 숙제가 이게 숙제 아니잖아. 좀 버려. 매일 하는 거 知不知道? 나 힘들어. 이제는 엄마를 때리기까지 해요. 세 번의 기회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 하기 싫어. 자, 이제 제이가 가장 싫어하는 벌받을 차례인데요. 생각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있어야 해요. 7살 남자아이한테는 견디기 힘든 벌이죠. 여기 10분 앉아서. 앉아. 10분 앉아서. 엄지 치면, 큰 소리 치면 10분 추가해요. 나 힘도 안 지기 싫어. 엄마만 앉아. 앉아. 앉아, 빨리. 앉아. 할머니 뒤로 숨는 제희 모습에 엄마는 더 화가 났습니다. 저래와 나는 공부해라. 난 아직 저렇게 키운 역사가 없다. 그래놓니까 그래 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놓니까 내 저 엄마가 딱 교육을 저래 잘 시키니까 나는 간섭 안 한다고 내가. 엄마 지금 제희 딸 쓰고 있어. 엄마는 밖에서 가든가 아니면 방 안에 들어가든가 안 보이게 할게.
나는 지금 나간다 길가에. 나간다 길가에 지금. 가세요. 제일 네가 할머니 보면 안 돼.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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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씨는 아들의 이런 행동이 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하지 마, 앞으로 한 발. 나 피곤하지 않아. 결국 이 상황을 피하고 마는 시어머니. 나는 내가 또 체리 낳았어. 밥무라 그런 게 그게, 뭐 그게지, 그죠? 그럼 나는 저렇게, 그러니까네. 가마범 한 4시간서 끊었다고. 아, 난 울고 굴고 하니까 어지가 해라 이제 됐다 그만해라 안 되겠다 하지 이러면 그래서 내가 관습 잘 안 하지 그냥 막 너가 교육 방법이 그렇다 싶었어.